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수행을 관념적으로 하게 되거나 수행 중에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신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할 때 우리 마음이 호흡에 머물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가 단지 삼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수행을 대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속의 번뇌를 번뇌라고 알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수행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호흡에 잘 머물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마음속 번뇌가 어떻게 내려놓아져서 마음이 호흡에 하나가 돼서 잘 머물렀는지 이해나 통찰이 없이 단지 집중력이 좋아지고 신기한 경험을 하는 그런 수행의 결과만 체험하고 끝나는 식으로 잘못 수행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 시간이 끝난 후에도 마음의 변화나 일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하면서 그릇된 삼매가 아닌 바른 삼매, 바른 삼매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잘 알아서 그 원인을 버림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알고 잘 기억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팔정도, 그러니까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삼매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바르게 일상 속에서도 다져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줍니다. 그리고 좌선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현재 순만을 알아차리면서 행복하게 머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결심하고 수행하다가 장애로 인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알아차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숨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만약 숨을 놓치고 멍해지면 그것이 해태 혼침인 줄 알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숨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졸리시면 눈을 뜨고 잠깐 잠을 깼다가 다시 눈을 감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수행하다가 장애로 인한 생각이 좀 놓아지고 그대로 현재 숨만 알아차리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게 되면 그 상태로 숨과 함께 오래 머무시면 됩니다. 숨과 마음이 하나 돼서 좀 고요하게 관찰할 수 있으면 그때 일어나는 이제 희열이나 행복 혹은 뭐 삼매나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어떤 지혜로운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빛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수행에 좋은 경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선법을 선법으로 알고 내려놓으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선 중에 어떤 생각들이 수행을 방해했고, 또그 생각은 어떤 장애를 일어났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활용해서 또 장애를 내려놓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내려놓아져서 숨과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머무셨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감각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이 잘 돼서 어떤 좋은 경계가 나타났다면 그 경계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고 다시 숨으로 돌아왔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반조의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